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손은배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왕국의 연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왕국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정말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재림 후에 일어나는 그 왕국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 메시아의 나라, 바로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가. 뭐 이것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영원한 통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광야의 거민은 그 앞에 굽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메시아의 통치가 전 세계에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이제 재림 메시아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왕국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쟁이 사라지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는 9장 6절, 7절에서도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고 끝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만민이 그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 왕국에서 실현될 바로 이 평화와 번영의 나라, 이 왕국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요. 이 왕은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그의 통치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한 나라로 왕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도 보시면 에스겔은 다윗의 후손 중 하나가 목자로 세워져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분이 재림해서 영원한 왕국에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바로 평화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제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아까 이제 우리 손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다니엘 2장 44절, 4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고, 이 왕국은 모든 인간의 왕국을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그 뜨인 돌이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도 보시면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영원한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왕으로 섬길 것이고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서도 보시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날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이제 이 하나님과 다윗의 이 왕을 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어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요엘에서 보시면 요엘 3장 17절 18절에서도 요엘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거룩해지고 복이 넘치는 시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통치 아래서의 이 샬롬의 번영을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도 보시면은 아모스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왕국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오바댜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오바댜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에도 보시면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미가서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솟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평화를 이루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스바냐 3장 14절 17절까지 보시면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에 큰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 학개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평화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성전의 영광, 이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우리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모든 이 세상의 왕이 되실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외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에도 보시면은 말라기는 이제 이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과 바로 그 메시아의 성결한 통치, 왕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바로 그분의 왕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재림하셨을 때, 왕으로 임하셨을 때, 그 왕국에서 실현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 샬롬, 그 국가, 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분의 이제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이 왕국의 통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어져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일부터 지금 남아 있는데 앞에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뒤에 것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질 것을 이제 우리는 믿고 정말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살았던 인물들 한번 보시면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아브라함,
우리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왕으로 지으셨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중직을 주어서 세워놓으셨었죠. 근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직은 빼앗기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이제 그 후손이었던 노아, 이 노아가 이제 그 10대 후손이었던 이 노아는 역시 이제 이 왕직으로 제사장으로 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주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온전한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이게 나라, 왕국을 건설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의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복의 왕국의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읽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물리적 땅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 왕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정말 귀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야곱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창세기 4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바로가 야곱을 이제 초대하죠. 그런 이제 내려갔는데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축복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합니까? 여기에서 이 야곱은 이 바로와 왕대 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는 이 야곱은 철저하게 정말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아무리 22년 동안 헤어졌던 요셉이 보고 싶었어도 그냥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바로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부엘세바까지는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수레를 타고 내려갔던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내다보고 살았던 이 야곱이 왕적인 존재로 지상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셉은 우리 전 목사님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손 목사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바라봤었죠. 이것이 영적인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가나안,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요, 영적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부여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상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현재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견뎠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여호수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영원한 그 소망의 일부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영원한 땅에 그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여행 연습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여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나를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나를 한번 보시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기서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 선지자로서 사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로 키우고 그 아들을 내다보면서 그 아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정말 훌륭한 어머니고 이 세상의 어머니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한번 보시면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를 바라봤던 사람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시편 89편 3절 4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89편 3절 4절 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택한 이 말씀 말고요. 시편 89편을 보게 내려가세요. 89편 3절 4절 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이제 하신다 하는 약속을 이제 듣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앞으로 있어질 그 나라의 예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보시면 이사야는 이제 이 메시아의 도래 또 영원한 왕국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또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왕국이 평화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내다보고 그 나라를 선포했던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새 언약과 영원한 왕국, 그러니까 새 언약, 그다음에 영원한 왕국, 이것을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을 이제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내다봤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또 33장 14절 16절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의, 그다음에 평화의 왕국, 이 이제 재림의 이제 이후에 있어지는 이 왕국을 온전하게 내다보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명의 인물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한나, 뭐 이제 이몇 사람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의 나라,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공통점으로 가면 찾아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제공한다는 것을, 바로 이 천국을, 왕국을, 이제 이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다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정말 신뢰하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도래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았던 인물, 참 귀한 인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렇다고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나타냈던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도 그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왕국, 이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았다고 하면 그냥 입으로 나도 맞아요 하고 아멘 이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에 있어서 신뢰한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이 지상에서도 바로 이 왕국에서 사는 삶을 예행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면은 좋겠다.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대로 그 메시지에 정말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그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자, 우리 손에 든든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삶을 이땅 위에서 연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듣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변사님 뭐.